미래세대의 박강란 선임연구위원과 글로벌 주시장 시황체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뭔가 큰 부양책을, 자체 부양책을 내면서 플러스 권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미국은 보니까 선물 시장으로만 보는 지수가 다우지수하고 그 S&P는 소폭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 뭐 테슬라 탓인지 나스닥은 비교적 좀 크게 빠지는 것 같더군요. 자, 한번 점검해 보죠. 예, 일단 금일 중일 중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중 갈등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에 따라서 주도주가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 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해 종합지수는 한 0.58%, 예. 심천 성분지수는 마이너스 0.47%,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한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일 항생 테크지수는 3%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 2.73, 상해 과장판도 마이너스 1.46, 심천 창업판도 마이너스 0.9% 정도, 예.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지수가 그냥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 50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과창판인데, 이제, 예.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중국판 이제 나스닥인 건데, 예.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예.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의 다 이제 기술 테크주로 구성된 5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예, 지수입니다. 이름 좋네요. 스타 50. 그러니까, 예, 정말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인덱스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오늘도 미 국무부에서 미국 주재의 중국 외교관이, 예. 외교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예. 허가를 받아라,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또 던진 거죠. 예. 그냥 계속 좀 툭툭툭 건드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왜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건드릴까? 뭐 당연히 다들 아시긴 하실 거예요.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예. 혹시 그림 하나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로 정확히 두 달 남았군요. 예, 미국 맞습니다. 대선이. 이게 지난 4월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을 나눠놓은 설문조사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저 높은 66%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아우, 급상승해버렸군요. 네,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05년 첫 조사 이래 긍정적 인식도 22%, 당연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네. 가장 낮게 이제, 예.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남은 대선을 생각해 보면, 예.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예. 중국에 대한 공격을 꾸준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겠네요. 예. 부정적 인식이 지금 팽배한 상태에서 그걸 계속 자극하면 본인한테 유리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보시면 뭐 당연히 알고들 계셨겠지만, 아, 예. 그래서 더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 증시를 바라보실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건 상수로 놓고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언급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무역 관련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크게 끼지 않는다면, 예. 그것 때문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형국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특징 섹터로는 베이징시에서 베이징 국제공항에 국제선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는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선이거든요. 국내선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8월 국내선 운항 건수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중국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제까지도 이제 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전 세계에서 조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케이스를 바라봤을 때, 네.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재개가 되겠구나라는, 저는 그 증거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국제선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을 좀 다르게 읽히는데요. 아, 어떻게? 국내선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딜까? 북경발 인천 도착, 예.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는 읽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재차 좀 늘어났던, 예. 형국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국내에도
유리한 이제 관련된 그렇겠죠.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유의미한 뉴스라고 좀 그러니까 말씀을 시진핑의 방한이라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만 좀 진정이 되고 중국은 지금 뭐 어쨌든 예. 그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예, 맞습니다. 그런 형국이라고 하니까 대중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중국은 뭐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외하고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 네. 어쨌든 내수와 여행 관련주들이 다른 데에 비하면 먼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향후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 우리도 그렇게 됐을 때 추세가 예.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예. 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종합 PMI하고 서비스 PMI 지표도 발표됐었는데 네. 결과치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의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정도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다. 예. 네, 정도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도 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주 섹터 특히 대표 종목인 해천미업이 좀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예. 오늘 한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해천이라는 데가 여기가 장류 만드는 데죠? 간장이라는 데. 예, 맞습니다. 예. 네, 좀 특이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예. 뭐 중국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예. 여기선 식품주들도 같이 주도주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도주 섹터가 조금 무너져 내린 부분은 좀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해천미업이 식품주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12개월 기준 90배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식품주인데. 예, 90배까지 올라갔기 아니, 때문에. 향후에 얼마나 식품으로서 다양한 성장을 하기에 90배나 되나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일단 주도주의 예. 완벽한 교체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밸류 부담이 있었고 예. 일종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 정도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타당하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우광통을 통한 외국인 수급 또한 마이너스 10억 위안 정도 유출이 있었는데 네. 전일에 한 66억 위안으로 좀 유출세가 셌었는데 좀 줄은 점 또 예. 저는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한 3,400선 상해 종합 기준으로 예. 공방전을 벌이는데 뭐 사실 저도 조정 국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위안화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형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럽으로 좀 가보죠. 예.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혼자 특이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주 원인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랑스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아마 기금 협의한 거 아실 거예요. 7,500억 유로. 그렇죠. 예, 기금을 협의를 했고 금일 프랑스에서 독자적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예, 전체 맞습니다. 유럽의 패키지가 7,500억 유로였는데 프랑스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1,000억 유로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발표가 나와서 예. 유로화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 등이 코로나 확진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유로화가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약세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달러 예. 대비해서. 그래서 1.79 수준까지 하회를 했었습니다. 유로 달러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프랑스의 경기 부양책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 1.83까지 강하게 반등을 줬었고요. 예. 다만 이제 유로존 소매 판매 지수가 다시 재차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은 한 1.81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은 저희는 뭐 지금 뭐 100명, 200명 뭐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저게 뭡니까? 확진자 추이 같은데. 확진자 추입니다. 예, 스페인이군요. 예, 스페인의 확진자 추이고요. 다음번 그림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프랑스의 아유. 확진자 추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접으면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니까 한 6월 그 시점을 비해서 거의 바닥을 가다가 다시 쫙 올라오는 게 지난 3월 달 피크 시점하고 거의 흡사하거나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똑같으려면 다시 좀 낮춰져야지 정말 데칼코마니가 예, 되긴 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 확산세에 대해서 제가 뭐 두려워야 된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네. 그리고 9월 10일에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여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유럽의 확진자 추이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사망자 추이는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4월하고 그때 피크를 찍었던 4월하고 지금이 확연하게 다른 건 예. 사망자의 추세가 완연하게 다릅니다. 그럼 연령대 확진자의 연령대가 상당히 연소화된 것과 어떤 환자에 대한 케어, 그러니까 병원으로 갔거나 아니면 이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일 예. 나온 뉴스 중에 하나도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예. 스테로이드제를 중증 환자에게 이제 투약을 하니까 예.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처음에는 어떤 의약품으로 대응을 할지 모르다. 이제는 경험을 해보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소위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좀 찾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식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감기도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제가 정상적인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망률은 줄어드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첨언을 드리면 인도가 오늘 1일 확진자 수가 8만 명이 넘었어요. 8만 명? 예, 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의 기록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미국도 기록입니다. 8만 명이 넘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않았습니다. 7만 몇천 명? 예. 예. 최대치가 나왔는데 예. 사망률은 2.2%거든요. 인도라는 나라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의료가 과연 의료나든지 환경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썩 훌륭하진 않을 거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전 세계의 사망자 수는 4.5%인 거예요. 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확진자를 단속하는 거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 사망률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이 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사망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면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재차 강력한 경제의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락다운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고 보자. 확산세는 지속되지만. 확진자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사망자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확진은 느는데 사망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면 3월달 같은 락다운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봉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한 프랑스 지수가 유럽에서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 시작은 거의 한 2%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 지수 빠지는 영향이 있는지 플러스 한 1.5%. 그리고 그래도 플러스 권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닥스 지수도 플러스 한 0.86% 정도 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시장으로 좀 가보죠. 선물과 개장전 개별 주식 종목도 좀 예, 미국 선물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예. 100지수가 마이너스 1.15% 정도 빠지고요. 네. 이제 반대로 S&P나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4, S&P 500은 마이너스 0.48 정도 소폭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지금 막 클릭해보니까 1.08. 그러니까 아, 예.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중국 증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가 사실 어제 주도주가 좀 하락 전환한 테슬라 예. 이벤트가 있었고요. 예. 애플도 소폭 같이 빠지면서 예. 주도주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중국도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저희가 느끼기엔 애플, 테슬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액분 그러니까 주식 분할도 같은 날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지표들을 더 주요하게 보니까 예. 저희가 시장에서 그러면 주요 지표들이 바뀌었나라는 걸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지금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93, 달러 인덱스 93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0.65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금리 마이너스 1%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도주의 하락은 좀 있었고요. 해석을 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랑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고 예. 쏠림 현상이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이벤트까지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애플하고 테슬라가 빠졌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갔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뭐 오늘 지표도 시장 시작하고서 봐야겠지만 예. 뭐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여기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 거라기보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던 이제 고성장주, 굳이 비교하자면 고성장주에서 조금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애들로 범주를 좀 넓힌 순환매적인 개념이 좀 더 강했다라는 판단을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건전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피로감은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요. 저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이후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같이 빠진 날을 손으로 꼽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실 거침없이 진짜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르다가 한 2, 3일 빠져버리니까 이건 뭐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네. 일견 이해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빅 이벤트를 근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네. 관련돼서는 만약에 네. 백신이 정말 시장에 유의미할 정도로 뭐 임팩트를 준다면 색깔이 확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전이라고 다르게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10월까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좀 희박하다라는 언급도 오늘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는데 왜냐하면 어제 ADP 고용지표가 사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시황 전망들을 보면 다만 뭐 7월 달 뭐 제조업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하면서 예. 이건 나쁘게 나왔는데 이건 좋게 나왔으니까 상세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7월 지표하고 8월 지표의 무게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8월 지표에 좀 무게를 실으시는 게 좋기는 하다. 근데 금일 아시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예상이 돼 있고요. 예. 예상치는 한 95만 명 정도 또 증가하는 걸로 신청하는 걸로 좀 나타나 있고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수도 한 1,400만 명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거침없이 상승세에 가장 돋보였던 주식이 테슬라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증권회사 중에서 뭐 미래셋이 뭐 단연 1등이시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도 테슬라잖아요. 네. 그런데 참 빈정은 좀 상하게 됐다. 왜냐하면 주식 분할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자사주 매각 증자죠. 예. 증자도 이제 뭐 어쨌든 내부의 결정이니까 내부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증자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나 찔끔찔끔 나오지만 어쨌든 주식을 파는 행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제 또 2대주주가 팔았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게 바닥권도 아니고 이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를 일론 머스크와 그 측근들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기분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예, 저도 근데 이럴 거기에서 때죠? 좀 동의합니다. 예? 타이밍이 스피릿 한 다음에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라는 이벤트는 뭐 좋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예. 썩 시장에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피크 찍고 완전 뭐 무너지겠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는 저는 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나 달러 인덱스나 장기금리의 추이 등등을 봤을 때 네. 아직까지 기존 주도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내려놓고 네. 아예 시장의 색깔이 바뀌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예. 거죠. 기존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3프로TV를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이효석 팀장님 와서 이야기한 케이스도 SK증권의 투자자격 예, 팀장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 뷰에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거든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지표가 바뀌지 않은데 주도주가 쉽게 이 저금리 환경에서 바뀔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럼 대체를 하려면 대체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런 일을 말씀하시더군요. 이 상승세가 꺾이고 나서 다른 주도주가 생기지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바꾼다?
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갖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은 조정의 빌미로서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상한 이슈는 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움직임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주도주의 장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너무 과도하게 공포에 동참을 해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막 네. 동반해서 막 그냥 생각 안 하고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네. 필요는 지금 없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완호 선임님,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어떤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아, 괘씸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약간 괘씸죄 지금 준하는. 아, 저 괘씸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은 좀 괘씸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정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주들. 예. 우리 1%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 맞습니다. 예, 계속 가시죠. 이제 종목 뉴스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은 월마트 플러스 관련된 내용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월마트가 네. 드디어 월마트 플러스로 이제 아마존과 경쟁을 한다. 근데 제가 네.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월마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연에 한 $98에 예. 제공이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 119. 코스트코 예. 베이직은 한 $6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봤을 때 예. 월마트는 이제 샘스클럽까지 갖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식료품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식료품 시장에서 아마존은 예. 점유율이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월마트가 기획한 월마트 플러스는 이 식료품 배송을 하기 위한 처음엔 그 발판으로 삼는 거다라고 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배달 시 건당 $35 정도의 한 선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P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출도 잠식 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구독 모델에 대한 저희가 긍정적인 장기 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잠식보다는 추가적으로 구매 횟수나 액수, 주문권당 액수 증가로 오히려 매출 순증 효과가 있을 걸로 네. 좀 보이고 있다. 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식료품 배달이 증가가 되면 카테고리 증가를 통해서 이제 월마트도 이런 오프라인 시장에서 아마존과 같은 그림을 그려 나가려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쿠팡에 대해서 쿠팡이 저게 약하잖아요. 신선식품이. 아, 예, 맞습니다. 어디가 강하죠? 쓱닷컴이 강하다니까. 예, 이마트 쪽이 강하죠.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통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조의 이런 흡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도심 지역에 뭐 거주 이 마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활용해서 한다면 그걸 갖고 있지 못한 회사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월마트가 확실하게 아마존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식료품 배송 쪽은 확실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재밌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하나 보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리고서 말았었는데 예. 오늘 그리고 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네. 일단 유튜브 동영상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네. 찾아봤더니 호평 일색입니다. 일단은 이제 RTX 3000 시리즈인 거죠. 예. 이제 가성비도 훌륭하고 퀄리티도 좋고 해서 대부분은 좀 호평 일색이었고 예. 이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이제 기존의 제품들하고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기존의 제품 중에서 이제 GeForce RTX 타이탄이라고 전문가용으로 쓰던 거를 제외하면 예. 기존의 GeForce RTX 2080 T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의 가격이 1199에서 999달러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새로이 발표된 GeForce RTX 3080이나 3070이 여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3070 같은 경우에 뭐 소폭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이고요. 예. 이제 GeForce RTX 2080 Ti 버전을 3080은 뛰어넘는다고 평가를 받는데 예. 이것도 가격대가 더 쌉니다. 60% 정도 저렴한 그렇네요.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더욱더 좋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090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비싼 버전의 사실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네. 제가 아까 전문가용이라고 말씀드렸던 타이탄이 가격이 2,50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3090 같은 경우에는 1,500불입니다. 이제 여기서
과거에는 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범주를 넓히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정말 전문가들만 썼다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신제품에서 지금 3090을 제외한 3080과 3070은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네. 오히려 엔비디아의 ASP가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실 수 있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반대로 최고급 버전인 3090의 가격이 낮춰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체적인 ASP가 상향되는 효과가 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경쟁사와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AMD하고 비교를 할 때 얘네가 왜 이런 가격 정책을 내놨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AMD 입장에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GeForce, 이제 엔비디아의 가격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게이밍 네. 그래픽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시장을 확고하게 지키는 저는 전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테슬라, 애플을 제외하고 최근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엔비디아와 하나 더 꼽으라면 월마트인 것 같은데 월마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 틱톡 인수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컨소시엄에서 한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제동 건 다음에는 아예 뉴스가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뭐 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지금은 좀 잠재적으로는 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금 중국이 중단한다고자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제가 뭐 정확히 그쪽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지만 소위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예를 들면 코어 AI 뭐 알고리즘 같은 거를 예.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틱톡만 가져가 봐야 쓸모없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어차피 못 가져간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요. 틱톡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틱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때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기업 입장에서 100% 정확한 알고리즘을 똑같이 만들진 못하겠지만 예.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15일까지 틱톡이 이런 중국의 이런 제재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네. 지금 딜이 깨진다라고 보는 쪽보다는 니네 그럼 그건 갖고 오지 마. 우리가 니네 고객 기반만 가져갈게. 라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예, 좋게 봐야 된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원과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미국의 개장전 시황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광남 선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